이펙터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GFI 시스템에서 제작이 되는 스페큘러 리버브 V3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지출이 생기는 지금 현이 형님이 이거 촬영 전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따로 네. 사운드 테스트를 하셨대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현이 형님의 이런 정도의 흥분 상태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뭐 거의 지금 그리고 실제로도 팩탐을 진행하시면서 사신 페달이 없어요. 별로 없죠? 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간에 잠깐 이제 악기 쪽 일을 안 하면서 이펙터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매력적인 이펙터가 나와도 오 있나 보다 잘들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극강의 딜레이 리버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한 4년째 5년째 같은 페달보드를 쓰고 있어요. 충분해요. 그거를 써도 충분한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펙터들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빈티지 제품이 아니라 제 보드에다가 가방까지 다 팔아도 얘네 둘을 못 사요. 가격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까지 해야 되나요? 수많은 매체와 어워드에서 극찬을 받고 수상을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하나요? 아 그럼 바로 살 것 같아. 스페큘러 V2의 알고리즘과 음질은 보존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스페큘러 리버브는 프리셋 시스템이 크게 단순화되었으며 8개의 프리셋에 사용이 가능한 7개의 뚜렷한 리버브 알고리즘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펙터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이 제가 GFI 시스템을 처음 만난 게 V3, 그러니까 버전 3 때부터인 거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클라웍스라든지 네. 이 스페큘러 리버브 같은 경우도 V3예요. 네. 이전까지 이 다양한 사운드를 프리셋에 저장하면서 쓰고 빼고 할 때 기존의 이펙터들과 같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간편합니다 편합니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이펙터들이 실제로 보드 위에 올라가고 무대 위에서 사용을 할 때 안 그렇거든요. 맞아요. 손도 많이 가고 발도 많이 가고 잘못 한번 눌렀다가 프리셋 날아가고 그 프리셋 찾으려고 계속 페달을 눌러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냥 밟으면 켜지고 밟으면 꺼지고라는 이펙터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이런 프리셋 시스템을 이렇게 쉽게 무대 친화적으로 만든 이펙터는 제가 봤을 때는 GFI 시스템이 지금까지 탑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미 좀 나온 지 됐지만은 예전에 타임팩터 처음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뱅크 업은 되는데 다운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그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달아서 이제 다운업이 되게끔 하는 불편함을 했어야 됐고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언제 그걸 밟고 그렇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34번을 썼는데 다음 프리셋이 32번이어야 돼요. 네. 근데 드럼은 착착착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이거를 밟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으로 무대 친화적으로 연주자들 유저 프렌들리하게 설계를 한 제품인데다가 사운드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제공하는 리버브 알고리즘은 스파티움, 모듈레이티드, 쉬머, 에코, 트렘블, 보이스, 인피니티 총 7가지이며 2개의 뱅크에 4개의 패치를 지원하여 총 8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클락웍스랑 굉장히 흡사한 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플합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2개의 인풋과 2개의 아웃풋,
3.5핀으로 지원되는 한 개의 익스프레션 탭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블렌드를 합니다. 디케이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하고요. 톤 이 팩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인텐시티 프리딜레이 값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각 노브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이 되고요. 다양한 기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GFI 홈페이지 내에 매뉴얼을 또 다운을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인게이지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펙터를 온오프 하거나 프리셋을 확정 지을 때 네. 사용하는 스위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 셀렉트가 있습니다. 프리셋을 변경을 할 수 있게. 이전에 딜레이에는 이렇게 탭 템포 기능을 병행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계속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바로 그렇죠. 너무 편합니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 모드 에디트 버튼이 있는데요. 7개의 리버브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LED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스파티움, 초록색은 모듈레이트, 파란색은 쉬머, 노란색은 에코, 보라색은 트렘블, 하늘색은 보이스, 하얀색은 인피니티 리버브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셔서 노브를 조작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간편하게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와서 노브를 조작해서 네.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장되어 있는 8개의 기본적인 프리셋 사운드를 기반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뱅크 1 초록색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의 패치 1번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 있으면 허벅지라도 이제 지금 찔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상적이죠? 네.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치 두 번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듈레이션이 가미된. 네. 소리가 울렁울렁 거리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뒤에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떨리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다음 네. 세 번째 패치입니다.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다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가 섞여 있는 리버브일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네. 변경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음 네,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 네, 뱅크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네. 네. 뱅크 2의 패치 1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도 돼요? 그죠? 그 2에 패치 2번 다음 뱅크 2의 패치 3번입니다.
어휴, 좀 특이하네요. 이건 단음을 쳐야겠다. 마지막으로 뱅크 2의 패치 4번입니다. 하네요. 어메이징. 미쳤네요. 미쳤습니다. 미친 리버브, 미친 딜레이. GFI 시스템. 이게 유튜브에서 봐오던 이펙터를 실제로 다루면서 감동이 더 큰 경우가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점 준 기어들은 대부분 그런 기어들이었고. 현장에서 들었을 때 너무 놀라운. 근데 얘, 이 친구는 와, 어마 무시무시하네요. 말이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머릿속에 온통 혼돈만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지갑과 이 정도면은 사기죠. 정말. 집에 있는 페달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죠. 네, 생각이 들면서 저 지금 최정예 부대만 남았거든요. 기타도 다 팔고 한 대 남았고 이펙터들도 다 정리하고 그것만 남기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 중입니다. 이제 합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이 충격과 감동을 선사한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리버브 V3에 대한 은총 씨 한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 드릴게요. 사랑한다. 아니야, 내 거야. 뭐 딱히 원래 보통 한줄평 코멘트 치고 뭐 말을 많이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할 말이 뭐 별로 없네요. 일단 사운드로 증명해주는 브랜드니까 하나만 코멘트 드리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리버브 시스템들 중에서 뭐 사운드인 거는 이야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리셋을 8개 정도를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유저가
접근하기 좋은 세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계속 말하고 있는 있을까요 과연? 없죠. 지금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끝입니다. 저.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진부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계단. 이게 계단이 이렇게 여러 개로 돼 있잖아요. 딜레이 하나, 리버브 하나 이렇게 밟고 올라가게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12점, 10점! 네, 만점을 또 받아갑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환상적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공간계 두 개를 만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정신이 진짜 혼미합니다. 네. 와, 정말. 혼돈의 카오스. 네,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정말 멋있는 이펙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GFI 시스템에서 제작이 되는 스페큘러 템퍼스라고 리버브와 딜레이를 같이 네. 모아놓은 게다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렇죠. 이펙터를 또 리뷰를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